또 5월 하면 저희가 지금 사랑이란 주제로 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정, 이웃, 뭐 부모님 이런 참 고마운 분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달입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 달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또 상처도 뭐 어마어마하게 받는 게 5월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 주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사랑하다가 지치고 또 가족들에게 또 많이 어렵고 또 연인 사이에 또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과 이 관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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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지금 현대에는 더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함부로 마음 주면 왠지 상처받을 것 같고 어떻게 내가 비춰질지 보여질지도 좀 신경 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왜 신경 써야 돼? 라는 생각들까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시대와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원 컨택트인 거죠. 비접촉, 비대면. 굳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고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알아간 것이 오히려 더 소통하기는 쉽지 않다. 사랑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MZ세대라고 하면 또 MZ분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제가 딱 저도 M에 걸립니다. M에. 아, M에 걸리세요? M에. 네. 저는 아직 MZ까지 걸립니다. 네. 네, 요즘 이 세대가 혼밥이 불편하지 않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또 혼영, 혼자 영화 보고 네. 혼밥 아까 얘기했고 혼생 네컷이라는 또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혼놀 브이로그 이제 혼자 뭐 운동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니까 요즘 안부 인사를 그 SNS에 좋아요로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래요, 이제 뭐 이게 잘 지내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면 내가 뭐 이렇게 인사한 거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네이버로 배웠습니다. 네. 진짜요 여러분? 네. 이 시대와 세대가 바뀌면서 불필요한 감정 그 불필요한 그 감정의 노동을 이제는 좀 안 하려고 한 거고요. 편리한 단절이 더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과 관계 안에서도 좀 효율적이고 조금 실용적인 것을 찾아가는 시대 그렇죠? 이 시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절될 때가 편할 때도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1859년에 네. 덴마크의 어떤 한 감옥에서 실험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 거기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을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해서 서로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1년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1년을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그 수감자들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해요. 무기력하고요. 무관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각한 불안과 공황장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되게 편할 것 같았는데 그쵸. 실제는 아니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까 이시아가 이씨에게 네 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있을 때 네.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모든 것들 중에 다 보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다고 한 게 혼자 있는 거. 혼밥하지 마라.
혼밥 안 하시기를 네, 여러분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죠. 이런 관계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네, 하고 네, 지치게 하지만 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합하고 연결되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연합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이런 요즘 현대인들한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데 특별히 에베소의 어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 공동체. 네. 그러니까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구성원이다. 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에베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몸의 구성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누구는 팔, 누구는 뭐 목소리, 누구는 손, 누구는 코수염. 네. 근데 뭐 새끼발톱? 이런 거는 좀 나한테 맡긴다면 좀 싫을 것 같은데요. 좀 요즘은 드러내는 시대이잖아요. 그쵸,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우리가 이제 각자의 포지션과 은사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빛이 안 나지? 이런 걸 집중하기 전에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러주신 뜻에 먼저 합당하게 살아라. 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군인에게 합당한 삶이 있죠.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하면서. 그렇죠. 나라 지키고 살아야 되죠. 의사는 의사에게 합당한 삶이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 맞아요. 사랑하는 것. 맞췄어. 우리가 눈에 위치했든 귀에 위치했든 뭐 발톱에 때같이 살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사랑의 태도를 지켜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이야기하고 있죠. 흥미진진한데요. 이 네 가지만 알고 그 한 가지 비결까지만 알면 저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네. 어떤 걸까요, 목사님?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단어 들어오는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있죠. 온유함이라고 있습니다. 온유함에서 살아가는 거. 네, 그 온유함은 강함을 절제하는 부드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강함을 절제한다. 그렇죠? 네, 사랑과 관계에서 온유하며 살아라. 너의 강함을 드러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가라. 근데 그렇게 살면 좀 뭐랄까 바보 취급 당할 것 같아요. 왠지 뭐 참기만 하는 게 좀 네. 바보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오래 참음 있어요. 아, 이 관계할 때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관계 맺어라. 오래 참고 있으신가요? 잘 못 참아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란 게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분노를 막 참으면서 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분노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그쵸? 상태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바보야 라고 했는데 뭐 타격이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니까 타격이 그쵸 그쵸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날 때 타격을 입지 않는 나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상태가 오래 참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하나,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데 이건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빨리 가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용납입니다. 용납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가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온유함, 오래 참음, 희생이라고 할까요? 사랑이지만 희생. 그다음에 용납. 이 네 가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개 중에 뭐 한 두 개인 것 같은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원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특히 그 사람이 크리스천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자책하고 맞아, 맞아. 괴리감을 느끼고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가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이 네 가지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불가능한 거를 억지로 지켜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나쁜 분 아니신데. 이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있다 그랬죠. 네. 그 키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 성경을 여러분 핸드폰에 찾아보시면 겸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이 겸손이 뭐냐면 그냥 잘 못합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저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이런 거 조금 달라요. 네. 그것도 겸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이 희생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시고요. 용납을 채우시고요. 오래 참음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예배소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많이 자책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 내가 참을 걸. 아, 내가 그 말은 좀 하지 말 걸. 항상 이렇게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는 내가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거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왠지 소망이 좀 생기는데요. 네. 목사님 그러면 직장, 가족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나는 선을 그어야지 나는 저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억지로 사랑하려고 버텨야 되나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네. 매는 줄로 하나가 평안에 된다? 매는 줄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해요. 왜냐면 내 주변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너무 많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과호흡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는 힘써 지켜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합니다. 힘써 지켜라 라고 해서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이 관계를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지켜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죄인을 둘 이상 묶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묶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면은 우리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그곳에서 어떻게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붙잡아뒀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루지 못하지만 괜찮아. 내가 너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뭐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너무 자격 없는 나를 보면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붙잡고 있어. 너 지금 실패했지?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어.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지금 너가 그 상황에서 벗어났어? 괜찮아. 다시 힘을 내. 라는 말이 오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좀 소망이 되는 말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괜찮아요. 예, 지금 당장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이 대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본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저도 참 고민하는 문제들이 이제 가정과 가족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5월이라 더 괴로워요, 목사님. 그 갈등 그렇죠. 때문에 더 괴로워서 맞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전 참 개인적으로 5월이 힘들었었는데요. 맞아요. 저도요. 5월 되면은 사실 제 사랑하는 지체들이 떠올라요. 몇 명이. 그 5월이 되게 고통과 폭력적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부모님,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 있는 요즘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읽고 좀 힘을 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또 근사하게 한 번 더 위로해 네. 주신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13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간 이 하루는 예수님을 닮아간 하루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준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달 끝나가네요. 가족들 쉽지 않고 직장 동료들 쉽지 않지만 그 먼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